왜? 아, 깜짝이야. 아, 개 놀랐네. 뭐, 여기? 아, 개 놀랐네. 이 부모는 나는 모르지. 이거 쓰고 있을래? 너 이거 쓰고 있으려고 옆에, 아. 어떻게 할까? 안지 주면 되겠다. 설명합시다.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니? 아니냐? 괜찮냐? 양친무 좋은 사람에게 데려다 줄게. 아, 녀석들은 모두 죽였어. 나쁜 놈들은 전부 해치웠어. 요새 안으로 돌아가자. 가자. 너무 길어. 잠깐, 나 좀 이제 쳐야 되거든? 가자. 아, 뭐 이상한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함정 소리였나? 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길이 있었네요. 맵을 진짜 예쁘게 잘 뽑아놨어. 어디야, 여기? 이곳을 떠나자는데, 일로 갔다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도 되는 거겠죠? 일단 가보긴 합시다. 마커로.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성급하게 빠르게 이동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깃발을 봐, 놈들은 현상금 사냥꾼이야. 아, 저걸 통과해야 돼. 일단은 광부를 써서 탈모 레벨이 4에서 6인 게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로 많으면은 레벨이 좀 낮겠죠? 아, 맞출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어, 맞은 거 아니야? 어? 사거리가 안 되나? 됐다. 사거리였나 보다. 야! 쟤는 도망갔어. 아, 얘 지금 싸우시고요. 아, 센 놈이 있네. 왜 나야? 꺼져! 어, 잠깐, 뭔가 이상해, 지금. 한 놈만 왔니? 한 놈한테 질 순 없지. 죽으시고요. 나 본 거야? 소리를 나가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아, 얘는 나 보는 애구나. 보던 말던 죽으시고요. 야, 레벨이 되게 높았네. 14레벨짜리인데 저렇게 많았던 거야? 리그모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는? 와, 풀피도 있어. 잠깐만. 풀피는 오바죠, 야. 냉기. 중구 난방이구만 아주.
로드가 없어. 로드 아니지 너희. 오크 레드가드. 로드 없으면 냉기지. 잘 가시고요. 우두머리 파밍 좀 할까? 야 155원. 수배지가 있네요. 이거 먹으려고 퀘스트 나왔나 보죠? 아 뭐 잡았어? 잘했어. 수배지 읽으라는 퀘스트가 나왔을 것 같은데. 15,000원. 얘를 지금 보내면 2만원이네. 나는 성금 받았으니까 이걸 좀 보라고. 깜짝이야. 탈모가 현상을 많이 걸었네. 좋아. 바렌다르 말대로 너무 무모하군. 그래서 우리가 뭔 죽고 말 거야. 가자. 안지 좀 데려가자. 안지가 더 도와주겠지. 난 싸우고 싶지 않아. 파밍 좀 할 거 없니? 얘네들은 별거 안 줄 것 같고 대장이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고. 오, 야 잠깐 오크제 100발이라고? 장난하냐? 한 발도 놓칠 수 없다 오크제라면. 활 써야겠다 이제. 또 세뇌를 썼는데 이름도 얘기가 달라지죠 뭐. 글래스 활이기 때문에. 몇 발이야 오크제? 이름 27이죠 데미지? 아예 37이죠? 그리고 이제 쇠뇌는 41? 4 차이 나네. 4? 그러면은 8이 낫지 더 빠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니? 너 이거 아무것도 안 먹고 사니? 눈파 먹고 사나? 뭐냐? 가자. 안지에게 산저가이 소렐라에 대해 알려주자. 그러하다. 돌봐줘. 소렐라와 대화하자. 잠깐만요. 뭐 줬다 그랬는데 나한테 지금? 아닌가? 나한테 뭐 줬다 그러지 않았나? 없네요. 저 아줌마가 돌봐줄 거야. 아, 여기서 기다려줘. 착한 아이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이야. 이거 네 상자였어? 나도 여기다 집 하나 지어주지. 텐트라도 하나 쳐주지. 치사하네. 아 풀모도 있었구나. 무드질이랑. 아 다 있네. 안지의 상자? 열어도 돼? 아 쪽지 줬대요. 오 야 이게 뭐야. 아 이런게 있었어? 아 에보니 5개. 이거 갖다 팔아도 되겠네요. 이거 젠 될라나? 이 정도면은 비싼 금이랑 에보닌 가져갑시다. 아이 무게가 안 되네 이젠 또. 바렌다르의 쪽지. 바렌다르가 제게 쪽지를 보냈네요. 친애하는 수호자에게 리그모어의 어머니의 반지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리프트네이 벌가민을 여관에서 너희 두 사람을 기다리겠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조심하도록. 방심하지 말자. 그렇다고 합니다. 리프톤으로 가라네요. 나중에 가죠. 아 왜 할 말 있어? 괜찮아? 우리가 없는 사이에 배달부가 왔었구만.
그래, 출발하자. 내 다음에 갑시다. 내일 갑시다. 리그모어에 가, 리그모어 소환. 이거 리그모어 어디 낑겼을 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거야? 리그모어에 가네. 수호자에게 리그모어가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위험한 상황에 동료 사용법이네요. 그냥 동료 사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션이나 음식을 줘서 이제 회복을 할끔 해주라는 말이 있는데, 아, 아깝죠? 노예한테 무슨 포션입니까? 소환 봅시다. 리그모, 아무래도 너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소호자 체면이 말이 아니군. 하하, 그래서 최고의 배달부에게 너를 찾아달라 부탁했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으면, 바랄게, 소호자. 아, 이걸 읽으면은 리그모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야, 이거 대박인데? 즐겨차게 하고 싶을 정도다. 아, 좋네. 적이 있으면 대기를 해서 못 부르니까. 괜찮네. 이런 기능이 있네. 그럼 어떻게 2에서도 연동되는 건가, 너가? 됐고. 다음에 합시다. 아,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에 가도록 하죠. 오늘은. 다음에 가더라도 수련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20레벨짜리 탈모랑 맞붙어 보니까 번개화살 그 녀석. 어쨌든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